여기가 춘포역이네요. 예, 와. 여기가 춘포역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지금까지 꼬박 한 세기를 흘러온 공간. 100년이나 된 역사라고 들었는데 내부는 세단장을 아주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예, 100년 됐는데 너무 깨끗하죠? 이게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을 해놓았습니다. 붙임 많았던 100년의 세월, 켜켜이 쌓인 삶의 기억들도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수탈의 현장으로서 철도를 만들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 도시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은 교통로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철도가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춘포면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작은 역. 지난 2011년을 끝으로 기차는 더 이상 춘포역을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 주변은 지금도 여전히 역전마을이라 불리며 수런거리던 옛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